추억만 남지, 남지, 추억만 남지, 남지입니다. 네, 유채꽃 축제로도 봄부터 지금 여름인데요. 아름다운 공간이 많으니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것도 너무 좋지요. 하지만 여행 가시기, 외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남지, 추억만 남지의 남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을 추억할 것인가, 그렇게 남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국내 여행 중에 남지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남지의 저 낙동강이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흘러가는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우리 코리아, 한국 사람으로서의 멋있는 자격을 하나 갖추시는 거예요. 남지, 이곳이 마지막 낙동강 교류라고 지켜낸 남지 낙동강 주변인데요. 이곳은 추억만 남지, 남지, 추억만 남지, 남지입니다. 네, 유채꽃 축제로도 봄부터 지금 여름인데요. 아름다운 공간이 많으니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것도 너무 좋지요. 하지만 여행 가시기, 외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남지, 추억만 남지의 남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을 추억할 것인가, 그렇게 남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국내 여행 중에 남지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남지의 저 낙동강이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흘러가는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우리 코리아, 한국 사람으로서의 멋있는 자격을 하나 갖추시는 거예요. 추억만 남지, 남지에서 썸박사 말씀드렸습니다. 저 멀리 풍차도 보이시죠? 이후의 영상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한편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까지의 시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복 받으시고 다이어트 되실 거고요. 행운이 함께 하실 거고요. 시험치는 모든 것이 다 합격 되실 거예요.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거라.